안녕하세요. 저스트 명민입니다. 저스트는 한번 청시자. 엔산으로 아버님 아래 좋아한 거 없죠? 사랑해. 학벌 같은 거 제가 이뻐지 문제가 돼. 신명하게 와이프 이혼은 사랑하는 전에 이혼 법이 없고 무조건 잘 부모님 게임을 자유로 치사의 이었고 가족의 자유로 부정할 수 있는 음악과 파피남을 뛰어넘는 것과 스킵 던지거나 지금의 내용은 전부 사실 피겨스케이팅 맥스나이즈가 만든 피겨스케이팅도 사실이겠죠? 맥스나이즈 스토리에 부합이 되는 피겨스케이팅 파피나무를 만든 창시자 보카로쌤도 파피나무를 만든 스토리가 보카로쌤의 인생 스토리가 제가 한다 안무는 이젠 피겨스케이팅이 견주는 안무를 착장해왔고 파피나무를 좀 뛰어넘는 안무를 금연으로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인생 스토리 30번째 방송을 지금 한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엄밀하게 쳐가지고 30번째는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전신 안무의 창작성을 한번더 강좌를 해주고 30번째 인생 스토리 방송을 공연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걸로 사기를 치고 빨놈들 피겨스케이팅 파피나무하고 자유침해 사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30번째 이제 방송이 되는 방송의 이제 어떤 내용에 말 그대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선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사기극이고. 그 사기극은 어떤 사기극이냐면, 자유침해 사기극. 국민의 무기력함으로 사기를 친 거고. 피겨스케이팅의 견줄만한 안무가 맞고, 파피나무 창작상보다 조금 더 나은 창작을 한게 맞아요. 그런데, 그 면을 이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을 국민의 무기력함. 국민의 무기력한 면을 잘 알고 있으니까, 30번째 방송이 되는 방송의 횟수를 갖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인지 사기를 하는 거.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파피나무로 뛰어넘는 안무를 창작을 했지만 국민이 무기력해서 사기를 당한 등신이기 때문에 문화운동을 잘 하시라고 한 시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선에 대한 창작을 해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안무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전신 안무 한편과 강좌 한편으로 파피나무에 이제 견줄 만한 창작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강좌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제가 부갈로 쌤이 맞는 거죠. 왜? 말 그대로 동영상 강좌와 전신 안무 강좌에 동작 강좌의 설명의 내용은 축소가 된 내용이 쉽게 얘기해서 왜 무기력함을 사기를 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축소가 된 내용은 뭐가 되는 거냐면 유튜버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축소가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부갈로 쌤의 창작자이다 보니까
유튜버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도 창작을 해버린 건 왜? 창작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국민의 무기력함을 사기를 치고 얘기해. 국민의 무기력함을 갖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30번째 인생 스토리라는 방송의 내용을 갖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씨발놈들이. 그게 뭐냐면 인지사기, 기능적인 사기를 치는 무기력함을 갖고 사기를 치는 개새끼. 그러면은 30번째 방송을 지금처럼 하는 면에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고문을 받는 상황이고, 살인을 하려고 하는 남용 짓거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죄를 진게 없지만 국민의 무기력함으로 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얘기예요. 죄는 없지만 국민의 무기력함으로 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거고,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 무기력함을 인지사기한 거고. 그러면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는 전두환이라는 전 대통령의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 군사반란 발생 그날 대한민국 수도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펼쳐진 군사반란의 이야기고, 군사반란의 이야기를 갖고 제 이야기를 자유로 침해하는 상황에서 끊겨나갔고, 30번째 방송을 하는 내용을 갖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씨발놈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이젠 죄가 없지만 국민의 무기력함으로 죄를 만들라고 하는 거죠. 씨발놈들이. 국민의 무기력함을 죄를 만든 말 그대로 근본의 원인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근본의 원인이 뭐냐면 이춘선 사기극의 근본의 원인이 되는. 그 근본의 원인은 2000 14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사기를 쳤으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서. 보지를 못하면 뭐를 하는 거냐면 이거를 하는 거예요. 30번째 내용을 가지고 사기칠 수 있는 받아쓰기. 이걸 하는 겁니다. 왜? 국민이 무기력했기 때문에 정우성이라는 배우님과 황정민이라는 배우님이 어쩔 수 없으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호소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배우를 조롱하게 된 거고, 국민의 무기력함 때문에. 지금의 내용은 이젠 이 장군이라는 이제 정우성 배우님이 연기를 한 이제 수경사 잔여 병력 104명이라는 이제 부대원들과 함께 전두환이라는 이제 군사 반란을 일으킨 쿠데타의 주범을 잡으러 연병장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병장에 모여서 이제 부대원들과 연기를 하는 면에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고, 어떤 전달? 30번째 방송에서 사기를 칠수 있는 전달, 받아쓰기 전달. 우리 육군의 최고 지휘권자인 참모 총장님을 납치한 반란 군무리가 현재 30경비단에 모여 있다. 국가 권력을 찬탈할 목적으로 내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으켰고, 수경사 일부가 이에 동조한 것은 사령관으로서 정말 제 군들을 볼 면목이 없다. 하지만 이놈들을 이대로 묵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용서할 수가 없다. 지금의 이제 범죄는 용서가 안 되는 범죄인 거죠. 쉽게 얘기해. 어떤 범죄냐면 국민의 자의로 침해해서 10년을 사기는 완전히 벌레 새끼고, 모르는 이춘선 선배를 갖고 박창기 씨발 새끼하고 박경석 개새끼가 최소 7년을 사기를 친 거고, 10년을 사기를 씨발놈들이 국제적으로 단연을 사기를 치고.
그러면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에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을 처벌을 받아야 되는 수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방송의 내용을 갖고 사기를 치게끔. 30번째 인생 스토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발악을 하는 자유침해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기는 어떤 사기가 되는 거냐면, 2014년도부터 사기를 쳤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정부에 사기를 친 자유침해 사기를 이렇게 얘기해서 대통령을 말 그대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해서 사기를 친 범죄가 된 거고. 오늘 밤은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를 떠나고 싶다면 가도 좋다. 지금의 영화의 전달의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볼걸 알고 받아쓰기를 시킨 거 쉽게 얘기해서 30번의 방송에 패스를 갖고 이젠 서울의 봄이라는 이제 영화를 볼수 있는 타이밍에 제가 영화를 이제 보고 방송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끔 사기를 친 거죠. 자유침해 사기 그리고 그게 문재인 정부의 사기를 친 내용이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 무기력함으로 사기질을 쳤으니까 국민이 깨주시라고 강작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국제적인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의 내용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사기를 칠수 있는 받아쓰기를 시킨 거죠. 쉽게 얘기해서. 월드컵 경기라고 하더라도 심판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 편파 판정을 한다고 하거나 판정에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 일로 승패가 바뀐다고 하면 그 심판은 매장이 되는 일이 생기고 맞아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그게 스포츠 정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범죄는 이제 4년여간 교과서 등재라는 조작을 한게 사실이고 망명을 침해했고 10년 동안 사기를 쳤으니까 진상규명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처벌의 수위를 알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발악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30번째 내용을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고. 제 군들은 수경사의 명예와 임무를 지키는 방패부대 용사들이다. 나는 수경사령관으로서 나의 용감한 용사들과 함께 반란군 무리를 제압하러 갈 것이다. 사람방패! 지금 이제 이 장군님은 반란군 무리를 제압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전달한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춘선 선배라는 부분을 전달한 거예요. 수도경비 사령부라는 부분으로 이제 이 장군이라고 해갖고 전달한 거고 이춘선 선배는 이제 이춘선 사기극이라고 해서 모르는 이젠 사람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이제 범죄자 개새끼가 10년간 사기를 친 거니까 이춘선 선배는 이제 말 그대로 행동을 할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 그런데 그 면은 이제 무기력함으로 사기를 친 거니까 그 면을 전달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그 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영화의 스토리의 전개가 되는 거예요. 2시간 30분의 전개고. 그러면은 이 장군이 어떤 전개를 했는지 한번 중성. 세종로 진입했다. 예. 니는 방도안을 잡으러 지금 바람을 한 번에 가고 있습니다. 이태신이다. 지금 즉시 무장을 해제하고 투항하라. 너희는 대한민국 육군이고
내가 지휘하는 수경사 소속이다. 난 너희가 선택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총을 내려놓길 바란다. 그 구사단 언제 온다노? 세종로까지 50분 넘게 걸린다는데. 아, 출발한 지가 언젠데. 그 최대한 전속력으로 오락해라. 유엔에서 뭐 전속력으로 오락해라 라고 뭐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제 뭐 그러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냐면 뭐 와라 와라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안무의 강자라는 부분으로 차기를 친 것처럼 사기를 친 거예요. 씨발놈들이 벌레 새끼들 인지사기. 그러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안무를 완전히 싹 끝내버린 거지. 씨발놈아 이해하냐? 안무를 완전히 싹 끝내버렸고 전신안무의 강자를 싹 끝낸 거니까 말 그대로 전신안무의 강자를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있으니까 그걸 못해요. 잘 못할 겁니다. 왜? 말 그대로 창작자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창작자의 범위가 있는 거니까 이 면에서 이제 뭐 제가 강좌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확인시켜준 거스트는 안무까지 그 면으로 사기를 친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 이제 뭐 영화에서 뭐 나와라 와라 하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크게 이제 가능이 없는 거죠. 왜? 강좌를 끝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는 이제 딱 빼버리고 이제 이면을 갖고는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뭐로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춘선이라는 사회계획을 근본을 사기를 친 박창기 씨발놈 그리고 김명훈 경희 개새끼를 이야기를 하는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그게 뭐를 하는 거냐면 인지사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을 가지고 세계인을 가지고 빨리 밀고 들어옵니다. 쟤들이 먼저 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 선제 작용하지 않는다. 아, 들립니까? 나 보안사령관 전두광입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수경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상황 파악이 이래 안 됩니까? 겨우 탱크 4대 끌고 와서 협박하면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탱크 4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제 이제 뭐 쓰잘데기 없는 이제 동영상 4개를 이야기를 한 거고 동영상 4개를 이제 말 그대로 지들이 이제 동토독지를 해서 확인을 다 했어요. 그걸 확인을 하고 조작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해킹까지 해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더 있다고 조작을 한 거니까 사기를 친 거예요. 언제부터? 14년도부터 이춘선 사회극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칭범으로 엮어서 2018년도에 사기를 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혼을 시키려고 2019년도 7월에 그래서 이혼이 된 거고. 여파단장 나 사령관이다. 복역 준비됐으면 보고하라. 복역 목표 30경 미단 155mm 고폭탄 1개 부대 3발 완료됐습니다. 공격 지점은 반란군이 숨어 있는 30경비단에 고정한다. 이면에서 이제 포격을 30경비단에 이제 고정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딱 한 거. 30경비단에 이제 뭐 좀 전에 탱크 4개하고 이제 부합이 되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현각 2 5 0 5 사각 3 6 넷 30경비단 고정. 야 저 이거 진짜야? 시간 적고 내가 야포단하고 연락해 볼게. 보대 지명차 사각 3 6 넷 이보세요 수경사령관 당신 혼자 고집 부려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쪽으로 잠깐 넘어오세요. 넘어오시면 제가 차분하게 다 설명하겠습니다. 대화는 사람끼리 하는 거야. 야포단장 내가 명령하면 정밀 타격 시작한다. 정밀 타격 시작한다. 야, 총 정진아. 정장군 이게 어디 다니는 거? 뭐라고? 야, 좀 가만히 좀 조용히 좀 하십시오. 좀 씨발 진짜. 끝.
좀 생각 좀 하게 조용히 좀 하고 계십시오. 야, 내가 나가서 조금 막아볼 테니까 요게 딱 맞아도 확실히 맞았다. 야, 부단장 타격 지점이 정확해야 한다. 네. 여기서 이제 전두환의 이제 대사가 들어간 부분과 이장군의 이제 대사가 들어간 부분에서 와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이제 뭐 안목의 이야기를 이제 한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30 경비단이라는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확인을 제대로 하고 타격을 해라 라고 전달한 거예요. 그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쓰잘데기 없는 도용상을 얘기를 한 번 더 정확하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렇게.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지? 사령관님, 포격 명령을 제거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도가 확 하면서 이제 제거해 줄 수 없습니까? 라고 이제 연기를 하는 거고, 지점은 30 경비단. 이면에서 이제 영화의 내용처럼 지도가 확 하는 부분에서 이제 영화를 볼 때, 어제 영화를 시청했지만 또 지도를 태울 때 이제 동네에서 소음을 쳐 일으키고 있으면서 이제 뭐 지불놀이를 하는지 이제 어디서 뭐 불꽃놀이를 하는지 뭐를 태워가지고 판넬을 이제 화생방 공격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 그리고 그때 이면은 이제 발악을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영화의 내용으로 사기를 치려고 한 거고. 변함없다. 이면이 그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지금의 이야기는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전달한 거니까 자유침해 증거조작시 국민신문고 접수 내용. 이 부분을 진명경위 개새끼가 집에 도둑질을 해서 다 확인을 했어요. 시발놈들이 2017년도부터 다 확인을 했으니까, 엄밀하게 치면은 이제 언제부터 확인을 한 거냐면 2014년도부터 확인을 한 거예요. 시발놈들이 GPS 추적부터 공권력을 남용해서 감청, 사찰 등등등등등 전부 다 확인을 한 거니까, 이 시발놈이 몇 개를 있는지 뭐 두 개 반인지 세 개 반인지 뭐 다 아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 시발놈들이 조직사기. 그게 무슨 사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기 친 거예요. 이 새끼들이 자유침해 사기를 친 거. 왜? 박창기라는 범인이 7년을 사기를 쳐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박창기라는 범인이 행동을 한번 했으면 적폐청산을 다 했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그런데 박창기라는 이제 범인 개새끼가 7년을 사기를 쳤으니까 세계적으로 사기를 친 거죠. 처음부터 사기를 친 개새끼들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30 경비단이라고 전달한 부분은 말 그대로 동영상 1이라는 부분이 농협이라는 부분이 한 개가 들어가는 거고, 이면은 이제 5 시간이고, 연도는 17년도 11월. 그리고 조용사 2, 이거는 이제 그날 같은 시간대고, 시흥 버스 정류장입니다. 둘 다 논협이고 하나는 같은 시간대. 그리고 조용상 3은 수원역 버스 정류장. 그리고 조용상 하나 더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안 써도 되는 건데, 충동적으로 이제 변을 보고 이제 자행위를 하다가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확인을 했을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확인을 했을 거고, 동상으로 이제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뭐 도로를 찍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충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포렌식을 했으니까 확인을 했을 거예요. 제가 다 지었기 때문에 바로 찍자마자 바로 지은 거예요. 왜?
충동적으로 씌웠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금연에서 이제 사기를 치려고 한 거죠. 씨발놈들이 다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동영상을 본 건 한 번밖에 안 되는 거고, 동영상에 이제 날짜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의 이제 17년도 11월이라는 날짜는 동영상이라는 기소유배 처분을 받은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 두 개는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년도인 것 같긴 하지만 충동적으로 찍고 지운 거니까 날짜까지는 모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왜 17년도예요. 날짜는 모르고 시간은 이제 새벽 밤 이때 될 거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시흥이고, 시흥 같은 경우에도 17년도 날짜는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선을 갖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씨발놈들이 건강을 대상으로 이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면을 갖고 사기를 친 거라고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얘기를 할 때 조작을 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대구 산부인과부터 시작을 해서 뒷산까지 뭐 다양하게 전달을 한 거니까 얘기를 할 때 뭐라도 이제 뭐 헌덕지라도 잡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거 말고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할 게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끝이고.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의 이제 남용은 무기력하기 때문에 사기를 친 거, 쉽게 얘기해서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거, 씨발놈들이 정부에 사기를 치는 똑같은 남부청인 거, 씨발놈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살인범 개새끼들이 누구냐면, 말 그대로 국제적인 살인범이 누구냐면 김명훈 경위 개새끼, 남부청 씨발새끼들, 그리고 수원 고등검찰청 개새끼, 그리고 안산검찰청 씨발놈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에서 이젠 영화에서 전달한 내용처럼 꼭 처벌을 해야 될 개새끼들인 거죠. 씨발놈들이고 벌레새끼들. 지금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지네들이 확인을 하고 처벌의 수위가 상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내용이니까 대려 사기를 치려고 하는 씨발놈들이 계속 사기를 치는 거고, 고문을 해서 짝퉁을 만들게 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건강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보려고 하는 씨발놈들. 그러면 금연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야기하는 면을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기극인 거죠. 이춘선 사기극에 같은 사기가 되는 거고, 벌레 새끼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개소리 써놓은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처벌을 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금연으로 사기를 치려고 한 거고, 씨발놈들이. 좀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의 봄이라는 이제 영화에서 전달한 내용은 이제 무슨 내용이 되는 거냐면, 제 초등학교 재학 시절을 갖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해. 초등학교 재학 시절이 그러기 때문에 이춘선 사기극이라는 사기를 치려고 하는, 박창기라는 범인이 7년여가 사기를 쳐줬으니까 안산서 초등학교라는 재학 시절을 갖고 박창기 2를 만들려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벌레 새끼들이고. 그러면은 서울의 봄이라는 이제 영화에서 초등학교 재학 시절을 전달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박창기라는 사기범이 사기를 쳐줬으므로 국제적으로 사기를 칠 수 있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금연을 갖고 박창기라는 이제 범인이 또 나와주길 바라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국민을 속여줄 수 있는 사기범이 나오길 바라는 거고, 씨발놈들이 인지사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금연을 이제 영화에서 전달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전달을 하는 거냐면 영화의 내용으로 지금의 이제 이장군이라는 장군이 전두환이라는 이제 군사반란을 일으킨 쿠데타와 지금처럼 싸우는 부분에서 이제 다 싸움이 이제 끝나고 전두환이라는 이제 보안 사령관이 위에서 우리는 하나! 하나애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애가 이제 군사 반란을 이제 혁명이라고 해서 배려 사기를 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쿠데타이지만 쿠데타를 이제 성공을 시킨 거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혁명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국민들도 12.12라고 해가지고 혁명이라고 알고 있었고 왜 그렇게 포장을 했으니까 계엄사령관인 계엄사령관을 체포한 이제 명분이 정확히 박정희 대통령을 시위한 현장에 계엄사령관이 위치해 있었고 충분히 체포할 사항이 되고 조사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내서 보안사령관이라는 이제 상위의 지위를 가진 상사이지만 체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 라고 전두환이 사기를 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12.12라고 해서 이 당시하고 이젠 세월이 한참 지나서까지 혁명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부터 까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세월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늘어난 거고. 군홧발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늘어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사기를 친 정부기 때문에. 그럼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면에서 계속. 말고 저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지금처럼 마지막이라는 이제 씬을 이제 보안사령부 앞이라는 부분에서 사진을 이제 찍고 영화가 이제 종료가 되는 거 쉽게 얘기해. 이면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영화에서의 전달한 내용이 이장군이라는 주인공의 캐릭터로 처음과 시작이라는 이제 부분은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선으로 전달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들어가는 부분부터 끝까지 다. 그러면은 금연을 이제 2시간 30분의 내용이니까 금연을 이제 말 그대로 군사 반란이라는 문화운동이라는 피해를 가지고 전달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뭐냐면 제 이제 초등학교 재학 시절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문예평. 파창수. 제 중학교 동창 이름이 정창수가 있습니다. 이막주 넘어가고 장민기 넘어가겠습니다. 진영도 넘어가겠습니다. 김창세 넘어가겠습니다. 고희철 초등학교 동창 있습니다. 정경철이라고. 대성학 넘어가겠습니다. 끔치성 넘어가겠습니다. 한영구 넘어가겠습니다. 우태건 초등학교 동창의 손대건이라고 있습니다. 이면에서 이제 전달을 한 거고 전두관,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전두환이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달을 한 거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무기력함으로 사기를 친 오직적인 사기. 그 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쿠데타의 내용을 갖고 제 초등학교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중학교 친구를 대상으로, 제 지인들을 대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운동을 하면은 이제 당연히 문화 운동을 하시겠죠. 그런 면을 갖고 사기를 치려고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협박을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내용처럼 신군부로 불린 이들은 군 조직 장악 후 정권을 탈취를 노렸다. 그리고 이제 뭐 80년범 대학생의 민주화 시위를 공권력으로 짓밟았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고, 실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을 확산되자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진압했다라는 부분으로 영화가 딱 끝나는 거예요. 왜? 실화의 내용이니까. 그럼 제가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 내용도 실화의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화의 내용이니까 금연으로 박창희 2를 만들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박창희 2를 그러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이야기한 내용처럼 초등학교 친구 중에 손대건이라는 친구하고 제가 이제 3학년 때 잠깐 친한 친구니까 4학년 때하고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약한 친구예요. 쉽게 얘기해. 약한 친구고 초등학교 때 이제 착한 친구고 하니까 그 친구를 이제 괴롭힌다고 하면 제가 이제 뭐 괴롭히지 말라고 중지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뭐 제가 데리고 다닌 친구죠. 잠깐 놀았던 친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면에서 뭐 저하고 이제 뭐 그런 부분이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뭐 본인한테 이제 뭐 말 그대로 친구의 상식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이게 놀러 온 부분에서 이제 저희 집에 놀고 이제 서울랜드도 같이 가고 서울랜드에 가서 이제 뭐 썸에도 같이 타고 같이 논 친구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다인 거고 정경철이라는 친구는 이제 친하진 않은 친구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나는 게 없고 그냥 물 건너 잘 훔치는 친구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기억이 하나도 없고 논 적이 없기 때문에 공 한 번 찬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전달을 한 거고 중학교 같은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한 친구가 이제 백원이라는 친구는 친하긴 했지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이제 말 그대로 백원이라는 친구가 약하니까 졸업 입학식에 같이 가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원곡 중학교라는 중학교에 진학을 할 때 초등학교라는 친구들하고 같이 진학을 하지만 말 그대로 백원이를 데리고 간 거죠. 제가 쉽게 얘기해서 꿀리고 다니지 말라고. 그리고 꿀리고 다니지 말라고 이제 입학을 할 때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어디 반으로 간지 모르고 이제 데리고 간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낼 때 등하교로 누구하고 같이를 안 해요. 그런데 입학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다들 오니까 데리고 가준 거죠. 원곡 중학교도. 그리고 원곡 중학교 때 이제 가장 친한 친구는 찬호라는 친구라고 가장 친했고 근데 이야기한 이제 창수라는 친구하고도 가장 친한 친구고 고등학교라는 이제 재학을 할 때도 백원이라는 친구가 이제 중학교 이제 3년을 저는 다닌지도 몰랐어요. 다닌지도 몰랐는데 내가 학교로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잘 다니고 있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아원고로 진학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중학교 친구들하고 입학을 할 때 뭐 다 같이 갈 수도 있었는데 백원이 친구만 데리고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백원이 친구 혼자 다니고 약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혼자 다니고 이제 약한 친구를 데리고 다니는 이제 엄밀하게 치면은 약자 강제에 굴하지 않는 성품인 거죠. 쉽게 얘기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이제 백원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이제 치아원고로 처음에 딱 진학을 할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제 이제 뭐 따라다니 이제 노세영이라는 친구가 이제 백원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더니만 저한테 이제 꼬장을 핀 거죠. 데려 초등학교 때 눈도 못 마주치던 놈이 이제 백원이 친구 데리고 왔다고 이제 꼬장을 핀 거 쉽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그 면에서 이제 상대를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한 거고 그 면까지도 왜
원래 부정부패이젠 지금처럼 굴하지 않은 성격이기 때문에 3,000명의 회원이 있었어도 몰려다니질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품이 바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자유를 침해해서 지금의 영화의 내용처럼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남용을 하는 사항은 이제 말 그대로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남용은 조직적으로 남용질을 하는 출세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고지를 안 해버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부분을 알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하고는 시작점이 다른 범죄를 한 거예요. 이 새끼들이 2014년도부터 이춘선 사격이라는 사기를 친 거고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안산서 초등학교 때 이제 재학 시절과 원곡 중학교의 재학 시절과 친구들을 가지고 박창기 2를 만들라고 한 거 쉽게 얘기해서 지능 사기를 한 거고 자의로 침해한 상황에서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노세영이라는 친구는 말 그대로 초등학교 때 이제 친한 친구긴 했지만 자의로 침해하는 상황에서 영화에 같은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 면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초등학교 때 이제 정경철이라는 친구와 함께 사기를 칠 수 있는 남용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남용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자유침해 사기를 치 쉽게 얘기해서 정경철이라는 친구는 말 그대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기억도 안 나지만 금연을 계속 전달을 한 거니까 영화를 가지고 드라마를 갖고 전달한 거니까 비행기를 털어라부터 시작을 해갖고 전달을 한 거니까 초등학교 친구들과 이제 중학교 친구들을 가지고 제2의 박창기를 만들라고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좀 전에 말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방송을 했던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금연에서 이런 면으로 사기를 치는 거고 전두 한이라는 친구는 이제 이때 이제 알았던 친구고 17살에 이제 잠깐 이제 뭐 두세 달 알던 친구예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이제 동네의 친구니까 동네에서 놀다가 알던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서 뭐 전달을 했는지 어땠는지 한 것 같으니까 같이 담배 피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금연에서 이제 쭉 가서 이제 TH라는 회사에서 이제 전달을 한 거니까 TH에서는 말 그대로 최정호라는 이제 최평호라는 처음에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전달을 한 거고 대작 투자부터 뭐 홍 오모씨라고 해서 이제 전달을 한 부분에서 이제 특전 사령관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TH 이사님이 이제 닮은 이사님이 나와서 이제 연기를 한 거니까 특전 사령관이라는 이제 역할로 전달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 그 이면에서 이제 영화의 내용으로 이 장군이 이제 처음부터 연기를 해서 이제 2시간 30분 동안 연기를 끝낸 부분이 쿠데타에 성공이 되는 부분이고 TH 회사의 문화운동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금연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박창기 2를 만들라고 발악을 하는 거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TH가 이제 전달한 부분은 말 그대로 제가 이제 첫 회사로 근무한 회사고 최정호 이사님은 말 그대로 제 이제 은사님 같은 직장 상사님이니까 제가 이제
문화운동이라는 이제 수위와 문화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영화의 이제 내용으로. 그럼 문화운동을 전달하는 거예요. 군화발로 짓밟고 있다. 구두발로 짓밟고 있다는 부분을 전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행동을 한번 하면 끝나기 때문에 최정호 이사님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면에서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 다 맞는 내용인 거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고 문화운동을 가지고 전달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TH라는 회사에 이제 전달은 금연에서 전달을 한 거지만 금연에서 TH 회사에 이제 뭐 제가 2018년도에 가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얘기를 해달라고 전달을 한 거니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2018년도에 쓰레기 같은 남용을 했기 때문에 TH 회사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최정호 이사님하고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금연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개새끼들이 경찰로 일을 할 수가 있나. 대한민국의 시발 세금을 받고 월급을 받는 개새끼들이 라는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 막장 쓰레기 짓을 했으니까 시발놈들이. 그러면 TH 직원분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와 진짜 쓰레기 같은 이야기다 라고 소설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소설에서도 안 나오고 뭐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완전히 쓰레기. 그렇기 때문에 이면에서 이제 TH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저하고 이제 알고 지낸 세월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연히 이제 도와주려고 한 거죠. 도와주려고 한 거니까 이제 회사에 제가 그 이후로 수시로 찾아가서 컴퓨터부터 시작을 해서 휴대폰까지 계속 빌려쓰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말라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피해자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TH 회사의 울타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유를 침해해서 사기를 쳤기 때문에. 자유를 침해해서 무기력함으로 조작을 한 거예요. TH 회사에서 행동을 그때 했으면은 사기를 못 쳤을 거고. 그런데 자유 침해를 했으니까 박창기 쓰레기 개새끼가 협박이 된 거죠. TH 회사에. 그런 부분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서울의 봄이라는 문화운동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12.12라는 군사반란이라는 쿠데타로 인해서 군홧발로 국민을 짓밟은 전달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중학교 친구들하고 이제 직장 이제 지인들까지 속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문화 운동으로 하는 부분에서 이제 뭐 피해 받을 일을 뭐 있을지 없을지 하는 부분은 뭐 지금의 상황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행동하시면 돼요.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무기력함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의 내용이고 지금의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 이면에서 뭐 조금 전 이야기한 내용처럼 30번째라는 이제 뭐 인생 스토리 방송을 가지고 사기를 쳤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30번째 방송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부분에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로 또 이제 딱 얘기를 하고 이제 방송의 내용을 갖고 사기를 치려고 발악을 하는 상황이니까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견줄만한 안무와 파피나무를 뛰어넘은 창작성으로 깨라고 안무를 해준 거에 쉽게 얘기해서 더 이상 올릴 부분이 없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올릴 부분이 없고 국민 여러분들 깨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의 같은 이야기를 갖고 30번째라는
방송의 내용을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어투준 안무 창시자 인생 스토리 30번째 방송 동의하겠습니다.